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광역경제원을 원래 분리산하는 신고를 지금 하다가 지금 네. 지금 2차 사업비가 이렇게 변경되는 거 같습니다. 그 2차 사업비를 일단은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죠. 네, 오늘부터 이제 오늘부터 시행인데 그 사업비를 세우는 계획에 따라서 전반기 때 같은 2차 사업 때 이 예산을 어차피 저희 직전에 외부 그 관광객도 유입하기 위한 시책이냐는 그렇습니다. 좀 변경 없이 잘 좀 신경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 코스를 보니까 왜 저희들이 항상 해보니까 박달재가 빠져 있어요. 아, 박달재까지 하면 너무 좋은데 박달재를 5만 시간 하고 그래서 네. 못 넣습니다. 요거 좀 한번 우리 한번 사실 과장님께서 제천에 그래도 외부인들한테 가장 한 바퀴 지역 인지도라든가 이런 걸 보기에는 박달재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한번 직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요 그 코스를 예. 한번 또 정밀 검토를 한번 해서 아, 교육성이 높고 이런 혜택이 많은 쪽으로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생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시려는 얘기 계십니까? 이재신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CP4가 지금 정제과 예산을 너무 들어도 있죠? 네, 로부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정제과 로부터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걸로 예. 그건 의무적으로 방문하는 걸로 예. 근데 이 CP4도 지금 의무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 두 개가 다? 네. 전통시장에 아주 많은 배려를 두 군데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 전통재래시장은 자기 살아나는 힘과 도시가 나는 거죠? 네, 하여튼 노력하는데 이제 와서 많은 물품을 사야 되는데 그게 좀 넘겨져야죠. 네. 여기도 외지 관광객들이 CP4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전통시장에 이게 어떤 의무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렇게 들리게 하니까 조금 시화하시기가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겠어요? 이게 사실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원하는 하기 때문에 정책화의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사실 그렇게 또 그걸 용이하고 부르는 땅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민간 입학을 주는데 일단은 관광협의회에서 받는 예, 거죠? 예. 이거는 아주 시에서 지경할 때처럼 이 전담하시는 뭐 사무장님이나 누가 아주 이렇게 대단히 덤벼들어야지. 예, 고생을 좀 덤벼들어가죠. 네, 네. 지금 그 직원이 그 사무국장 직원 한 명은 둘입니다. 저 어제 갈 때 보셨다시피 둘인데 네. 네, 저희들이 그, 이제, 시도를 하게 되면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각 여행사들로부터 모일때 인원을 다 해가지고, 시험비를 받아가지고, 일단 넘겨주고, 네. 이런 작업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 버스 기사는 그냥 그, 버스만 되는 걸로 지금 딱 2차로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있을 것이고, 어차피 또 그렇게 거치면서, 우리 제천 관광협의회가, 네. 어떤 그 관광활성의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민간 유탄이 맞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이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시려는 얘기십니까? 김병근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당 지원비 42만 원 책정은 어떤 건가요? 아, 저희들이 그 작년까지는 45만 원을 사실 지급했고 지급했는데 지금 그전보다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만 아마 최소 금액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42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가를 했는데 3개 업체가 이제 낙찰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42만 원은 몇 개 업체를 그 주신 것 같죠? 처음에 그 후버스 담당은 두 개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관광에 혼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관광에 합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된 거예요. 그 쿡 같은 경우는 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근데 쿡에서는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하여튼 뭐 상세한 상황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문위원님 검토 그 보고서도 나와있듯이 저희도 걱정되는 게 지금 관광협회에서 네. 성을 운영하는데 과장님 얘기하듯이 사무장 하나로 지방 팀이었는데 네. 한 번은 지금 박물관장님께서 네. 그때 오시는 분에 대한 네. 그 보아성 증권을 지금 주셨는데 네. 이런 상태에서 이 운영 그 통과에 관련이 이런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네.
하여튼 지금 현재 그 사무국장이 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상황을 하여튼 좀 5월 말까지 지켜보면서 그게 또 안 된다 그러면은 또 추가로 이거를 좀 뭐 알려주든지 이렇게 해서 걱정되는 게 네. 예산도 문제지만 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거를 TPO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광협회를 줬는데 이 관광협회 운영이 조금 인원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인원이 그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그 부분은 운영장비나 인건비라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 저희들은 일단 이거 위탁 수수료가 10%까지를 받고 있습니다. 10% 범위 내에서 그 뭐 시간 필요하면 알바를 쓰든지 아니면 뭐 지원을 더 채용하든지 해서 하여튼 사업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일단 그 2차일 같은 경우는 제천시가 대행을 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무국장이 그 바뀐 지가 네. 바뀐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 숙지라든가 네. 전체적인 제천 관광의 어떤 흐름 여러 가지를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신 분이신가요? 네, 그 사무국장이 이제 그 사내초 마을에 이제 그 전투 오래 근무를 했었고 또 저쪽에 가서 컨설팅 교육도 이미 좀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그 올라와 있는 상태고 업그레이드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또 방금 협의는 어차피 제천시가 지금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직접 어디 아주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발과 조치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그 중점적으로 하시는 그 사업에 대해서 그 관광협회만 그 맡겨놓고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는 안 하고 현대림을 잘해서 네. 그 사업이 무난하게 인력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지하시려니 계십니까? 네, 지지하시려니 안 계시므로